자, 귀국을 환영한다, 강석준. 감사합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내용이 없어졌다고 이래요? 그건 나도 마음 아프지만 이미 그렇게 된 거 어쩌겠니? 지금 그러면은 다른 애 입양하든가. 내용 아니면 의미 없어요. 대학원에서 경영도 배우고 왔으니 이제 회사로 들어와. 오늘 왔어요.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출근하겠습니다. 그래, 어느 부서를 원하니? 부서보다는 직책을 원합니다. 말해봐. 본부장 주세요. 야, 야, 그건 내 자리야. 형은 총괄 본부장이잖아. 생각해보마. 안 돼요. 아무리 오너 자식이라도 경험도 없이 본부장이 말이 돼요? 직원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 본부장 되는 게 문제지. 능력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너 나 들으라는 거야? 넌 뭐 그런 능력 되냐? 미국 카트 기업 한국 파트너 선정에 우리 LX 그룹도 포함돼 있죠. 근데 심사가 여간 까다로워이지. 그 회사 브랜드보다 기업 이미지를 중요시해요. 파트너 후보 기업 몰래 소비자들한테 그 기업에 관해 조사부터 한대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카트 기업 회장 아들과 룸메였어요. 여행도 같이 다녔고요. 아, 그랬어? 재수 없는 놈. 우리 회사 매출이 작년보다 10% 줄었어요. 그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다른 업체도 다 그래. 그래도 돈 쓰는 사람들은 쓰거든. 그 사람들 구매에 맞췄어야지. 뭐? 아니, 영국에 있으면서 그걸 다 체크하고 있었단 말이냐? LX그룹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피곤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 쉬어라. 아, 자식아. 인지야 내 아들답네. 응?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구나?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LX그룹 후계자답게 사는 게 제 원래 모습인 것 같아요. 건방진 자식. 7년 전에 그 일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죠. 아버지 뒤를 이을 사람은 너희 형이야. 저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자격이 있어요. 좀 쉬어야겠어요. 존댓말을 하는구나? 절이 들었거든요. 형은 아직도 반말 써요? 엄마는 아직도 형뿐이네.